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조선일보의 만물상, 잘 아시죠? 만물상이 아주 의미 있는 분석 칼럼을 써서 제가 보고 드리는데요. 김흥수 논설위원이 쓴 겁니다. 제목이요. 국력 한일 역전 퀘스천마크를 달았습니다. 만평을 재미있게 또 일러스트를 그렸네요. 3층 그 시상대에 우리가 올라가 있고 일본이 아래서 사무라이 옷 입고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조선 선비 IT라는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10여 년 전 일본에서 버블로 고라는 코미디 영화가 히트를 쳤다. 1980년대 버블 시절에 대한 일본인의 추억을 자극한 것이 주요했다. 심야 택시를 잡느라 만엔짜리 돈다발을 흔드는 회사원, 가지도 않을 회사를 몇 군데 돌면서 면접비를 받아 유흥비로 탕진하는 대학생들이 등장한다. 80년대 당시 미국은 일본의 산업 경쟁력에 공포를 느끼며 일본 반도체 산업을 죽이고 엔화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렸다. 엔화 강세 덕에 일본 국민소득은 2000년 세계 2위 39,173달러까지 올랐다. 당시 한국의 국민소득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 12,263달러이었다. 이후 20년 한국 소득이 3배 33,801달러로 뛰는 동안 일본은 마이너스 물가 탓에 고작 167달러 늘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한국 43,319달러 2020년 기준이 일본 41,775달러를 이미 추월했다. 미국 명문 와튼스쿨과 마케팅 기업이 공동 조사한 2022년 세계 국력 순위에서 한국이 6위로 일본 8위를 제쳤다. 국가의 민첩성, 기업가 정신 등 요소 10가지를 묶어 주관식 점수로 순위를 낸 것이다. 국력 쇠퇴는 일본인 스스로도 절감하고 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최근 실시한 국력 평가 여론조사에서 일본인들은 정치력 강하다 5%, 약하다 58%, 군사력 강하다 9%, 약하다 50%, 외교력 강하다 5%, 약하다 61% 등 모든 분야에서 국력이 쇠퇴했다고 자평한다. 한국의 성장과 일본의 쇠퇴는 디지털 전환기 적응 여부가 갈랐다는 평가가 많다. 반도체, 스마트폰, 5G 등 첨단 IT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 세계를 제패했던 일본 만화 산업은 IT 경쟁력을 앞세운 한국 웹툰에 무너지고 있다. 일본에서 만화 앱 이용률 1, 2위를 한국 네이버, 카카오 자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코로나 선별 지원금 지급을 2주 만에 완료한 반면 일본은 전 국민에게 10만엔씩 똑같이 나눠주는 코로나 지원금 지급에도 6개월이나 걸렸다. 그렇다고 일본을 얕볼 순 없다.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3조 1,500달러로 한국의 7배에 이른다. 한국이 고소득 월급장이라면 일본은 거액 자산가다. 일본은 100년 넘는 장수기업을 3만 3천 곳,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중소기업을 1,000곳 넘게 갖고 있다. 한국은 이제 겨우 자체 로켓을 개발했지만 일본은 소행성에 우주선을 보내 흙을 퍼올 정도로 기술을 갖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기술 대국이다. 그 경쟁력을 얕보았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 이렇게 김흥수 논설위원이 쓴 만물상 잘 내다봤습니다. 엊그저께 나온 뉴스, 와튼스쿨이 마케팅 기업하고 조사한 거 2022년 세계 국력 순위에서 한국이 6위였어요. 일본이 8위. 이거를 보고 아마 이 분석 칼럼을 쓰신 것 같은데 이걸 그 뉴스를 보고 방심한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야, 일본을 우리가 앞질렀어?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 뉴스 보고. 기분은 좋은데 이거 자치다가는 또 큰 코 다치겠는데 하는 마음이 저도 들었었는데 마침 조선일보에서 그 뉴스가 나온 다음 날 이런 만물상에서 김흥수 논설위원이 잘 짚어줬습니다. 기술 역전한 거 일정 부분 맞아요. 세계 6위로 일본 8위로 평가한 부분,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적했지만은 일본은 큰 자산가고 우리는 고액 연봉 받는 정도다. 이렇게 분석을 해줬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일본은 일단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이 5,200만 정도 되는데 일본은 1억 3천, 1억 4천 가니까 인구도 2배, 2.5배 정도 많고요. 그 다음에 땅덩어리도 뭐 몇 배 더 크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우리가 5G라든가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이겼다고 기술 우리가 일본을 다 앞질렀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여기서도 지적했지만요. 일본은 100년 넘는 장수 기업. 이게 3만 3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삼성, 현대 100년 안 됐잖아요. 아직 100년 안 됐죠. 미국도 100년 넘는 기업 막 수두룩하고 선진국들은 막 100년 넘는 기업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중소기업이 여기서도 지적했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천 곳이 넘습니다. 이거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와튼스쿨이 조사한 거는 최근에 국가의 민첩성, 기업가 정신 묶어서 우리가 일본을 앞섰다 평가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앞섰겠죠. 왜냐하면 자산가들은 약간 느긋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액 연봉을 받는 친구들 이제 김앤장 같은 데 들어가서 쎄빠지게 일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파릇파릇해요. 그래서 매독 받아요, 연봉을. 뭐 4억, 5억 받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일하죠. 그런데 수익면은 근데 빌딩을 가진 사람이 1년에 그래 4억, 5억 비슷하게 벌어요. 비슷하게 벌거나 조금 덜 번다고 칩시다. 빌딩을 가졌는데. 근데 자산 자체가 게임이 안 되지. 이건 빌딩 값어치가 있는데. 근데 요즘 빌딩 값이 좀 떨어졌다 친 거예요, 일본은. 자산가인데 자산이 이미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좀 안 좋아서 빌딩 가격이 떨어지고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이 수입이 더 앞질러진 거야. 연봉이 세니까. 그런데 고액 연봉이지만 밑에 자산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다 집 하나 있고 아파트 하나 있고 차는 수입이 좋으니까 벤츠 뭐 잘 나가는 거 포르쉐 이런 거 타지. 그러나 비슷한 수입 가졌는데 빌딩을 가진 사람은 느긋해요. 왜냐면 자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로 비유하면 이제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참 물이 올라서 막 그냥 신기술 뭐 IT 분야에서 우리가 좀 강세가 나니까 그다음에 한류 문화를 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신바람 날리고 있는데 일본은 이미 자산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바람이 좀 죽어서 느긋하게 좀 느린거림하고 있다. 이 정도 차이인데 언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부잣집 아들들이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가난한 집 애들은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뭔 장사를 해도 열심히 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올라선 거예요. 헝그리 정신으로. 근데 일본은 부잣집 아들들이니까 헝그리 정신이 떨어져서 그렇지 자기의 행복 추구하고 이렇습니다. 일본은. 일본 젊은이들 보면은 우리는 지금 공부도 죽기 살기로 하죠. 취업하려고. 또 일자리 찾으려고 죽기 살기로 찾죠. 일에 들어가면 또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그리고 IT 같은 거 반짝반짝 하니까. 근데 일본은 이제 조금 느긋하다가 지금 한국한테 일정 부분 요 조사에서는 역전을 당했는데 그렇다고 얕잡아 보다가는 큰일 납니다. 일본에서 여행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요. 달라요. 그 국력이란 게 그냥 그런 식으로 이런 와튼스쿨에서 조사한 식으로 그 몇 개 가지고 국력을 평가할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깊숙한 거. 그 자산가의 그 라면을 하나 먹어도요. 라면이 200년 된 가게가 있잖아요. 200년 된 가게. 우리나라 라면집이 10년 넘은 것도 많지 않을 거야. 10년 넘은 것도. 한 군데서 돈 좀 벌은 우리는 또 라면집 계속 해요. 자식한테 안 물려주잖아. 돈을 벌었는데 그럼 또 자식은 그 돈 번 걸로 과외하고 학원 다녀서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려고 그래요. 근데 일본은 그 라면집이 성공했으면 그걸 자식 손자가 물려받아서 그 라면집에서 승부를 보잖아요. 동경대 갔어도 결국은 일 좀 하다가 회사에서 끝발날리게 일하다가 아버지가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됐으면 미리부터 와서 수업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물려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 라면집 동경대 나왔는데 커피가 번쩍하는 회사 다녔는데 우리 같으면 라면집에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지. 쪽팔려서 그래도 안 돌아오지. 근데 가업을 잇기 위해서 커피가 번쩍하는 회사를 그만두고 라면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이 앞치마 두르고 열심히 배워서 그 다음에 그걸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200년 된 라면 가게가 있는 거고 우동집이 있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서 세계 1위 중소기업이 천 곳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몇 군데 있겠죠. 이런 면에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만하고 일본을 우습게 보고 뭐 특히 이제 좌파들이 일본 우습게 보고 요즘에 이재명이가 또 나왔더라고요. 한미일 군사훈련 합동훈련 하니까 극도의 친일 행위라나 극한의 친일 행위라나 라고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우리 당했던 생각만 하고 어떻게든지 죽창가 들고 일본하고 싸우자고 덤벼들고
세계에서요, 일본 우습게 하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존경해요. 아니, 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이민 역사가 일본이 오래됐어요. 우리보다 오래됐거든요. 그 나라에 가보면은 일본인들은 뭐 택시 기사서부터 심지어 거지도 있어요. 그리고 장관도 있고 대통령도 나왔잖아요. 후지모리 대통령은 페루에서 대통령 했잖아요. 일본 출신이. 근데 우리는 한국인들은 다 비슷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미에 가면 다 봉제공장. 봉제공장을 하거나 아니면 옷 도매상, 옷 소매상. 일을 거의 비슷하게. 아니면 한인 식당. 아니 미국 같은 경우는 세탁소. 다 비슷비슷한 일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거지도 있고 택시기사도 있고 그 다음에 장관도 있고 그건 높은 자리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하원의원 나오고 그러죠. 우리도 좀 커가는데 그런데 현지에서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라든가 파라과이라든가 뭐 저는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현지인들이 일본인은 자기네들하고 동화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뭐냐면 뭐 택시기사도 있고 허드렛 일도 있고 남의 집 일도 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꼭 돈 잘 되는 그 장사 그거 비슷비슷하게 다 하고 있어. 돈만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질감을 느껴서 한국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외국 생활을 많이 해봐서 제가 20년 가까이 외국 생활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이거 왜 돈벌레 있잖아. 돈은 잘 번다. 그런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돈을 뺏어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일본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일도 하고 농사 짓는 사람도 많아요. 일본 사람이요. 농장. 근데 우리는 농업 이민으로 비자 신청해놓고 농사를 안 줘. 그리고서는 무슨 식당하거나 아니면 옷가게 하거나 봉제공장하고 이래요. 이민 자격 얻을 때는 투자 이민 간다고 하고 뭐 하고 간다고 해서 농업 신청해놓고 농사를 안 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농사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네들 민족하고 비슷한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또 높은 사람은 또 굉장히 높이 가고 그러니까 그냥 동화가 돼요, 이민이. 근데 한국 사람은 영원한 이방인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일본의 저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쑤시개 하나도요, 지금 한국의 이쑤시개하고 일본에 여행 갔을 때 한번 느끼신 분들 계실 텐데 이쑤시개 차이가 나요. 이쑤시개 하나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배 피고 어떻게 해요? 뭐 땅바닥에 막 버리고 발로 구두발로 막 짓이기고 그러고 가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 요만한 재떨이를 가지고 다녀요. 은박지로 된 겁니다. 거기 넣으면 불이 꺼지고 은박지가 됐으니까. 그리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 담배 피는 건 곧 자기 재떨이에 넣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떨이는 또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식이라든가 이런 자산 면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열세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따라잡으려고 노력해야지 지금 이런 조사 하나 나왔다고 또 까불고 일본 우습게 그리고 저것들하고 뭐 협력할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하다가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일본의 협조 없이 만약에 중국하고 북한하고 마음먹고 쳐들어온다고 제2의 6.25 전쟁 일으켜봐요. 일본 협조 없이 될 것 같아요? 일본의 후방 지원 없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우리 동아시아를 통치하는데 한미일 군사 동맹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특히 일본을 중요시 여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더 중요한 파트너예요. 우리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더 중요한 파트너 자리를 차지했어야 되는데 일본은 미일 관계를 잘 관리했고 수상이 누구든 간에 우리는 대통령 하나 바뀌면 노무현 같은 사람 나와서 막 흔들어 댔겠더니 문재인이 아주 최악으로 흔들어 댔겠잖아요. 그거 지금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지금 박진 장관 똥 빠지고 있어요. 지금 박진 장관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문재인이 다 망가뜨리는 한일 관계, 한미 동맹 관계 이거 뒤치다꺼리 하느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혼나고 있어요. 이제 5년 동안에 이제 회복시키겠죠. 이 칼럼에서 말하듯이 만물상에서 까불고 방심하면 큰 코 다친다. 일본을 진정이 이기려면 일본을 잘 활용해야 되고 일본의 강점을 인정해야 되고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국익이지 까불고 무슨 협력 안 하고 죽창 가들고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IMF 같은 거 또 맞습니다. 큰 코 다칩니다. 적을 적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돼요. 일본도 이제 협력해야 될 파트너예요. 과거 역사는 잊고 파트너로 해서 지금의 적은 누굽니까? 북한이고 그 뒤에 있는 중국이고 러시아고 그래요. 피하고 번을 잘합시다.